한 쌍의 연예인 부부 탄생. 하하, 별 커플이 이제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평소 연예계에서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는 두 사람답게 스타 하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무한도전팀부터 소녀시대까지 이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광복절부터 기다려온 그날이 왔습니다. 하하 별 커플의 결혼식이 30일 오후에 진행됐는데요. 결혼 발표부터 연예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들의 결혼식.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하 별 결혼식의 첫 손님은 블랙코트로 멋을낸 이광기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하하 씨하고 우리 별이 씨, 정말 이 신앙으로 뭉친 이두 커플, 한 커플이죠. 네, 한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그리고 예쁜 2세 낳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선배로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조언이요. 서로 양보죠.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하하 씨가 한 성깔 하니까 우리 하하 씨가 믿음으로 좀 양보를 하다 보면 분명히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깜짝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예비 신부 소유진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요? 아니, 결혼을 축하하러 왔고요. 네, 고은이 결혼한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날 결혼식 사회를 맡은 대표 노총각 김제동. 예, 축하합니다. 네, 여기 마이크. 하와 별의 결혼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이크를 잊었는데요. 하하 씨 그리고 별 씨,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그 정말로 그 소꿉놀이 하듯이 아주 재밌게 결혼식 하고 또 결혼 생활도 잘 해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노총각 김제동에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뭐야? 언제까지 남의 사회만 봐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머쓱하게 대답을 남기고 떠난 김제동에 이어 예능계의 대모 이영자도 결혼식장을 찾아 하하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자, 별이랑 하하랑 별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하하 별이 예쁜 별이 만났으니까 정말 예쁘게 아웅다웅 잘 살길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너의 욕정 다 풀어. 결혼 축하해. 하하와 별의 결혼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들 있죠. 무한도전의 유재석,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정말 진심으로 뭐 축하하죠, 뭐 저희 그럼요, 뭐 그럼요. 예. 이제 행복 시작이죠, 뭐. 네. 네,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하별. 예. 네, 무한도전의 총각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죠. 우리 예. 노홍철 씨랑 기씨가 남았는데 네. 내년에는 또 이렇게 노홍철 씨나 기씨 중에 한 예. 분이 예, 좀 좋은 자리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하하 씨가 결혼한 자리 굉장히 놀랬는데 예. 다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최고다. 나는 왔다, 네 결혼식에. 너는 안 왔지만. 이게 뭘또 알아요? 해요. 너는 안 왔지만 나는 왔다. 아유, 참 정말. 난 부진도 할 거다. 너는 안 아유. 했지만. 저희가 어저께 12시 넘어가지 촬영을 했으니까 오늘까지 촬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예, 워낙 그냥 늘 격업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축하하고 식장에서 신랑 입장을 해야 예,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볼게. 파이팅! 떨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우리 그 하하, 예, 우리 또 별양, 예, 진심으로 저 결혼식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오늘 뭐또 저희 멤버들뿐만 아니라 많은 또 우리 또 동료, 예, 선후배님들이 또 함께 하시니까 뭐 저희들 마음과 같이 똑같이 두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뭐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두분 행복하시고요. 잠시 후에 또 저희 그 멤버들끼리 축하, 예, 한번 좀 진짜 하는 열심히 거예요? 해야죠. 아니, 연습 한번 안 하고. 모르는 예, 멤버가 그래도 있던데, 모르는 가서 멤버가. 열심히, 축하 또, 예, 그때 또 얼굴 보겠지만 열심히 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야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또 별량 재수 씨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예. 하하와 별을 위해 축가를 준비했다는 무한도전 멤버들은 긴 축하 인사와 고유의 포즈로 하하와 별의 앞날을 축복했는데요.
가인은 청담동 며느리룩을 연상시키는 블랙톤의 원피스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서 눈길을 끌었고요. 지혜롭고 남편 내조 잘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는 습관처럼 90도 인사를 하는 돌아온 국민 MC 강호동은 런닝맨 속 하하의 천적 김종욱과 함께 하하와 별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하야, 결혼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한다. 하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우리 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랄게. 다시 한 번 더 이 행복 영원하기를 바란다. 하하야 축하한다. 축하해. 아, 동훈아, 아,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 아, 누가 하나 별 씨도 그렇고 아, 제일 씨도 그렇고 누가 하나 참 부족함이 없는 아, 둘 다 하나가 돼서 정말 평생 행복하길 빌게.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형도 곧 따라갈게. 기다려라. 네, 축하한다. 엄지 척 포즈로 결혼을 축하한 박경림은 결혼 선배로서 별에게 조언을 남겼는데요. 뭐 근데 저보다도 워낙 지금 뭐 별이가 이미 예, 이미 내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뭐 선배로서 가르쳐 줄 게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둘이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예. 연예계 대표 인꽃 커플 주영훈, 이윤미 커플 역시 새내기 부부 하하 별 커플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일찍 일찍 들어오고요. 부인이 가지 말하는데 가지 말고요. 부인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예. 네, 하하 씨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하하 꽉 잡혀 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인꽃 연예인 부부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결혼 선배죠. 따뜻한 블랙코트 차림에 서지영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했고요. 아, 우리 예쁜 별이와 또 멋진 하하 오빠의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예쁜 그런 부부 모습 보여주세요. 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박지윤, 최동석 부부도 다정한 모습으로 하하 별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수트 차림으로 식장을 찾은 백가는 부러움 섞인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요. 너무 부럽고요. 네, 두 분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고은이가 막 많이 떨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콤한 목소리의 내 남자. 스위스로우는 축가 미리 듣기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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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그대 운에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해피바이러스 바다는 밝은 미소로 하하 별 커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절로 떠오르는 소녀들이죠. 소녀시대 태연과 유나도 결혼식장을 찾았는데요. 네, 두 분이서 네.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인 것 같고 네,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녀시대 같은 딸 낳으세요. 네, 축하드려요. 체크무늬 슈트로 멋을 낸 노총각 스타 박수홍은 부러움 섞인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요. 하야 고은아 저기 행복해라.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정말 부럽다 많이 행복해라. 여기 말이 안 나오지? 무한도전은 물론 런닝맨에서도 하하의 곁을 지키는 리쌍의 길과 계리 그리고 윤도현이 나란히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요. 예, 사랑합니다. 하하별이.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나 많은 스타객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웨딩 마치를 울린 하별 커플. 지금처럼 예쁜 사랑하길 기원하겠습니다.